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아디다스 EG450 클라우드 화이트 제품입니다. 지난주 아디다스 공홈에서 도로 당첨이 되어서 구매를 해서 오늘 받았고요. 신발의 전반적인 모습은 인트로 부분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신발의 특징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박스는 컨버스 박스처럼 직사각형 길게 폭이 얇게 나왔고요. 제가 구입한 사이즈는 280 사이즈. 특이한 점은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. 독일산 아디다스 제품은 처음 구매해 보는 것 같습니다. 신발의 무게는 369g이고요. 앞쪽 신발의 폭은 약 12cm, 신발의 길이는 밖에서 쟀을 때 31cm 정도 나오는데요. 뒤로 폼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 신발의 전체적인 길이보다는 실제 사이즈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우선 니트 소재가 짱짱하고요. 양쪽으로 폼 소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, 새끼발가락 이 양쪽 발볼을 또 죄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는 저 같은 경우 280 사이즈를 신었는데 딱 맞았습니다. 사이즈를 권해드릴 때는 반업, 어떤 분들은 정말 1업도 하셔야 될 정도로 길이는 긴데 볼은 좀 타이트한 완전 서양인의 발에 맞춘 사이즈로 만들어진 신발이고요. 저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뒤축 니트가 꼭 변색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불량받은 건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양쪽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외국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정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앞, 뒤가 색이 좀 다르고요. 인솔은 오소라이트 재질인데 사이즈 탭이 달려 있고요. 아이보리색이랑 파란색으로 해서 두 가지 다른 밀도의 오소라이트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두께는 약 4.1m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을 때 신발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. 스트로벨보드가 없고 이 폼 소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니트를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폼 소재가 그냥 드러나는데요.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. 이렇게 눌러봤을 때 반발력이 있는 말랑말랑한 폼이고요. 아디다스 폼 소재라면 바운스인지 라이크 스트라이크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신발을 신고 뭐 전문 러닝이라든지 운동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실내에서 잠깐 신고 느낀 바로도 이 제품은 그냥 일반 패션화 워킹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지 부스트, 뭐 특히 350 뭐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나 쿠션은 떨어지고요. 이지 500보다도 쿠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단한 폼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신기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은데 미드솔의 높이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외형상으로 봤을 때만큼 뭐 이렇게 키 높이 효과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. 중창의 정확한 높이는 분해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만져지는 높이를 대략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22mm 정도의 높이가 예상됩니다. 여기까지 EG450 클라우드 화이트 제품 언박싱 리뷰 보여드렸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